자, 1인 크리에이터 우리 지연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연TV가 정말 요즘 핫하다는 그곳을 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일단 가보면 알아요. 지연TV래. 네. 지연TV. 자, 식이점 짬뽕집 봐봐. 여기 엄청 유명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제발 완뽕에 도전하지 마세요. 기절한 사람이 두 명이래. 왜? 너무 외워서. 아, 진짜? 아마 집에 가서 제 똥을 주룩주룩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냥 깜! 아, 짜증나. 아니, 오지현 씨가 매운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늘 세상에 무게를 느끼게 내가 해줄 테니까 오시기만 해봐. 자, 들어오자. 네. 가보자. 따란 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매운 걸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 멀리서 이렇게 아. 새벽처럼 달려오셨어요? 멀진 않아요. 멀진 않은데. 그런데 진짜로 이번 년에 사람 기절 두 번 했어요? 네, 두 명 했어요, 올해. 매워서요? 네, 매워서. 네, 두 명 했어요, 올해. 매워서. 나는 못 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못 먹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우리 여기 앉자. 외국인도 왔어. 완봉 할 때 완봉. 아, 진짜? 완봉. 예, 네, 오지현 씨 오늘 완봉하면 평생 무료 회원으로 내가 등록해 줘.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김병만 씨. 병만요? 강호동 씨. 예. 네. 그 누구야? 정준하 씨. 예. 네. 세 명 무료 회원 있어요. 아. 주문부터 한대. 야, 주문. 어서 오십시오. 야, 주문. 난 백짬뽕. 백짬뽕 하나? 매운 짬뽕 하나? 아, 뭐 짜장, 예, 짜장 하나 먹어. 짜장 하나. 예. 짜장 하나, 백짬뽕 하나? 매운 짬뽕 하나. 하나. 매운 짬뽕은 네. 일단 저 차도를 드셔보고 드실 수 있으면 매운 걸로 드릴게요. 아, 얼큰 차돌? 예, 저걸 드셔보고 아, 요걸 한번 비벼보고. 네. 아, 예, 일단 요거 한번 비벼보고. 그게 좋을 것 같아. 예. 와, 짬뽕 나온다, 드디어! 와! 와, 바라봐.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저 물어 있는 거, 저 오징어 있는 거 뭐야? 백짬뽕.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나 새우 이건 나 오징어 좀 주세요. 신라면 수준이라. 아, 그럼 드셨어요. 오징어 주세요. 알았어. 엄마가 줄 거예요.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까? 저거 먹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이 있대. 진짜? 응. 매워 아빠? 진짜? 응. 매워 아빠? 아, 어, 그게. 이렇게 많이 쳤는데 팔아도 남아요? 사실 안 남을 것 같아. 아, 아빠, 나도 주라고 했잖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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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아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아니, 어, 깜짝. 어, 이거 깜짝 놀랐네. 안 먹어요. 왜? 베베, 문어 먹을래? 문어? 네, 싫은데. 문어 먹어. 우리나라 청양고추 100배짜리. 근데 여기에 인도 부추줄리키아 액상이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야 이제 사람을 기절시키는 짬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뭐 별로 맵지도 않게 생겼잖아. 그러네. 그래. 별로 안 맵게 생겼네. 이게 뭐가 매워. 아니 이거 냄새도 그렇게 안 매워. 생각보다. 드디어. 그냥 떡볶이 냄새라고 냄새가 떡볶이 냄새예요. 이게 냄새가 그냥. 혀만 한번 해보자. 혀만. 혀만 대봐, 혀만. 야, 국물이 없어 그냥. 혀만 대봐, 혀만. 냄새는 뭐 떡볶이지. 네, 별로 안 매워. 혀만 대봐, 혀만 대봐. 아, 진짜? 그럼 뭐 수저만 빨아 드시고 되는데 뭐. 그거 되는데 뭐. 엄마, 엄마. 침을 삼켰는데, 오! 이거 완봉한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 올해 8명 있습니다. 아, 올해 8명밖에 안 돼요? 네. 12월 달인데? 네. 아, 올해? 올해. 엄마, 아빠, 생각보다 까면 어떡해. 안 죽어, 안 죽어. 오늘 죽진 않을 거야. 아홉 번째 나오는 거야. 아홉 번째? 네. 아, 제 볼 때는 세 번째 기절을 나올 것 같은데. 도전! 파이팅! 자, 간다! 아빠 화이팅입니다. 아빠 화이팅 해줘, 빨리. 화이팅. 화이팅! 아니, 지금 안 매워. 뭔 소리야, 들어갈 때도 매운데. 아이스크림. 아,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이스크림 다 먹는다. 아, 그 면허 하나 먹어야지. 제가 그 말해요. 안 돼, 먹어야 돼. 이거 내가 먹을게, 아빠. 어? 놓고 있어. 밑에 있는 걸로 갖고 왔는데. 아빠, 이 놓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먹는 거야, 알겠지? 아빠! 들었어, 내가? 어, 진짜 힘들다. 아, 그만 먹어. 아빠, 그만 먹어. 8명이잖아. 아빠, 하나 먹고 좀 와요. 땀난다. 이제 그만 먹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땀이 진짜 안 나는 체질이네. 땀이 엄청 나. 니가 왜 먹은데? 니가 왜 먹은데? 아, 힘들 때가 있다. 너무 힘들어. 뭔지 알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아, 숨 쉴 때가 됐다. 너무 힘들어. 뭔지 알아? 양주 먹었을 때 그래. 양주 빨대로 빨아먹으면 그래. 왜요? 야, 웃기지 마. 웃음 왜요? 목이 너무 왜요? 아, 진짜. 진짜요. 와, 약간 조금. 그 다음날 화장실을 엄청. 만약에 그거 다 먹었으면 완뽕했으면 진짜. 엄청 난리 났을 거야. 와, 완뽕 안 하길 진짜 다행인 것 같아. 야, 여기 아빠가 초대한 이유가 뭘까? 얘들아, 우리 맛의 과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운맛으로 시작을 해봤어.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맛의 과학으로 한번 가볼까? 아빠. 아, 나 진짜 이게 멘트가 안 나와. 아, 나 이제. 맛의 과학으로 출발! 예! 근데 맛의 아빠. 과학을 찾는데 네. 최고 단계부터 온 거야. 거꾸로 온 거야. 단맛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사장님 멘트 못하게 좀 이거 좀 멘트 해주세요. 아빠, 멘트를 너무 많이 하죠. 아빠 잠깐만 이거 봐봐. 어? 자, 우리가 드디어 아빠. 여기에 왔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이게 뭐 하려고 온 거야? 노량진 왜 왔겠어, 아빠가? 어? 오늘 무슨 뭐에 과학이야? 맛의 과학. 왜? 우리 물고기 젤리 먹자. 아, 물고기 젤리. 우리 배대리와 아빠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젤리. 오늘 좀 회 좀 먹어보자, 좀. 자,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고고! 고! 고고! 자, 들어가자. 고고! 우와. 야, 개도 엄청 많아, 개. 킹크랩. 진짜 크다. 크랩. 선체, 꽁체, 갈치, 오리오! 얘도 많아. 안녕하세요. 살구 고기를 찍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대방어. 이게 뭐, 이게 방어라고? 이게 대방어야, 대방어. 참치 아니야? 이게 방어야, 방어. 요즘에 대방어 철이란 말이야. 아빠 생일이야, 아빠. 어디야, 너는? 저기. 뭐야, 오. 해봐. 보여주세요. 아, 그래. 보듬하다. 어머. 멋있다. 우와. 몇 킬로예요? 진짜 크다. 난 눈동자 움직여. 아, 몇 킬로? 11킬로, 11킬로. 너 그거 크지?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번? 36만 원. 한 마리 36만 원. 이 귀한 거를. 아. 물고기 젤리 한번 먹어볼래, 배들아? 배 물고기 젤리 하나 먹어볼래? 하나 먹어봐. 자. 이거 먹으면 방어 다 먹는 거잖아. 와, 저 비싼 건데. 특수부위, 특수부위. 아이 봐. 아이 아 아. 어때? 어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애 들어보니까 약간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아침에 다 활어야 활어인데요. 네. 산 거를 사다가 피를 빼갖고 오르면 채워서 숙성시켜. 얼마 숙성시켜? 한 6시간 정도? 아, 그럼 숙성시킨 거? 먹었다! 사장님, 우리 뱃살 쪽으로 방어 5만 원어치, 숙성 5만 원어치. 얘기야,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자, 이거 이제 잡는데. 어떡해. 또 치는 거 아니에요? 배들아, 거기서 뭐해? 막 쟤 여기 다 먹고 가겠는데? 배들아, 그만 먹어. 배들아, 어떻게 해요, 저? 배들 저 다 먹고. 물고기 젤리 뜨고.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빠 지금 찍을게. 자, 먹어봐. 먹으면 안 돼. 엄마
젤리 맛이래. 젤리 맛. 젤리 맛이래. 아, 좋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궁금했어. 자, 허러방어와 숙성방어를 다 샀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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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다시는 못 있을 것 같아. 어, 미안해. 어머, 내 주머니 깜짝이야. 배달이 깜짝이야. 자, 우리가 노량진 시장에서 우리가 회를 사왔다. 이 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숙성회가 있고 그냥 회가 있는 거야. 활어회가. 맞아, 그거야? 숙성회가 더 맛있어? 이 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야, 잠깐만. 이거하고 이거는 뭔가 다를 거야. 벌써 먹으면 어떡해. 야, 이게 회가 뭐가 있냐면 숙성이야, 숙성. 숙성회가 있고 그냥 회가 있는 거야. 활어회가. 맞아, 그거야? 숙성회가 더 맛있어? 베베야, 두 개 맛있어.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떤 게 맛있어? 내 아이. 어떤 게 숙성인지 알아봐. 어떤 게 더 맛있어? 어떤 게 숙성이야? 어떤 게 더 맛있어? 못하게. 얘 초코랑 단팥도 구별 못한다니까. 이거 이게 더 맛있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잠깐만, 내가 한번 볼게. 숙성이 아니라. 얘네는 둘 다 맛있지. 이거. 이게 더 맛있는데? 이거? 이게? 아, 이거? 먹고 싶은데 근데 맛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수성이고 이게 그래 저게 냄새가 아, 있고 이거 냄새 아우 왜냐면 없어. 잠깐만 수성에는 아우 수성에는 이게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약간 화로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더 느끼해. 아, 숙성이면 그럼 썩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라고! 숙성하고 부패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거 먹을래? 부패는, 뭐, 부패는 뭐냐면 부패 뭐야 얘라. 부패가 뭐야? 어, 식당. 아, 그 식당 말고. 부패가 뭐야? 야, 부패, 썩는 걸 부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패하고 숙성하고 차이는 뭐냐면 부패는 진짜 해로운 물질로 발해서 먹지를 못하는 건데 숙성은 부패에서 생기는 균. 균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교체 좀 할게요. 눈을 다 감아. 눈을 감아. 내 눈을 감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 뭘 먹을 건데? 이 회를 안 먹을 거야. 아, 회 아니래. 자, 아, 너무 답답해. 갈까요? 코 막혀서 너무 답답해. 나도 아빠 쪽에 있는 것 같아. 아빠 따라. 아, 너무 답답해. 아빠 얼른 해, 얼른. 얼른 해. 빨리 해. 여기 내자. 아, 휴지 냄새가 너무 독. 어제 차에 가 있어.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엄마 주세요. 엄마. 아, 이 냄새. 아, 이 냄새. 이거 주세요. 이거 그냥 이거. 약간 삭힌 거, 많이 삭힌 거. 많이 삭힌 거. 많이 삭힌 거. 하나. 좋았어. 이거 두 개로. 가족 중에 여러분들 누가 먹을 수 있을까? 파키농 어를. 자, 그러면 일단 피엘이부터. 아? 아! 아! 왜 잘하네! 왜 잘하네! 오픈. 아, 뭐야? 오픈. 아, 뭐야? 뭐야? 아, 뭐. 회잖아. 어, 냄새 왜 이래? 아. 이게 뭐야? 회. 아, 냄새. 홍어. 애들이 홍어 먹고 있어. 어, 나 코에서 코 빌렸어. 뭐는 저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 먹을 거예요? 파이팅! 왜 맛이 없어? 무슨 맛인데? 무슨 맛이야? 똥맛. 담배꽃이야. 코 막고 한번 먹어볼래? 손가락 좀 빨아. 코 이렇게 막고 한번 먹어봐.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 뭐 하지만 먹어본다. 하지만. 어떤 맛이 말해? 코 막고 먹으면 먹을만해. 현지. 식감이 싫은데 맛은 안 나. 향은 안 나지?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는데. 맹맛, 맹맛. 맹맛, 맹맛이야, 맹맛. 먹으면 하지, 그래도. 근데 코를 빼면 어떻게 될까? 코 빼봐, 코 빼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머머, 신기하다. 아빠! 다른 얘기한 거야. 아빠! 네. 왜 아빠 맛있는 거 준다는데 오늘 매운 것만 먹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왜? 아우 스트레스 받아, 배들이 보니까! 아 스트레스! 옆에 있는 것만 스트레스야. 아빠 지금 베베야 잘 먹었잖아! 귀엽다! 어? 나 스트레스,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스래, 스테레스. 아빠, 이게 다 뭐야? 이 손을 잡아봐. 아빠, 이거... 어? 왜? 아, 그래. 아빠, 이게 다 뭐야? 이 손을 잡아봐. 아빠! 알았어. 아, 이거 뭐냐고? 아빠, 이게 뭐야? 야, 우리 이상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잖아. 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또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네. 매운 음식. 아빠한테 매운 음식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했잖아. 나도요. 이게 순서야. 진짜 스트레스 풀려면 진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다스리는 거야. 어? 첫 번째. 아빠는 막 상추 넣어야 돼. 이건 맛있어. 한 숟갈. 크, 맛있겠다. 두 번째. 스리라차 한 숟갈. 이건 맛있어. 스리라차 한 숟갈. 그냥 다음에 베트남 고추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엄청 손에 아파. 손 아려. 손이 매워? 아, 네 개만 나도 난리가 날 거예요. 아, 조금만. 아니야, 너무 많아. 네. 네. 저거는 정말 티스푼 하나 넣어도 죽일지도 몰라요, 우리. 그건 되게 조금만. 여보, 안 돼! 아빠, 그거 너무 여보, 죽어! 아빠, 여보, 죽어! 여보, 더 죽어! 죽어도 아, 안 돼! 여보, 죽어! 여보, 죽어! 아빠, 나 여보, 안 돼! 여보! 아빠, 라면 먹다가 기절한다.
많이 안 넣었어, 봐봐. 티스푼 한 스푼도 기절한 거 없어. 아, 그런 거 아니야. 자, 화장실 넣었습니다. 한 또? 아빠, 세훈이 새끼만 있으면 돼요. 사연. 라면의 아빠. 맛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아빠가. 과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오! 매운 냄새. 매운 냄새, 매운 냄새. 어, 끝나. 면허가 있다. 어, 잠깐만, 물, 매운 향이 엄청나. 면허가 있다. 어, 잠깐만, 물, 매운 향이 엄청나. 오, 매운 향. 오! 오, 매운 향. 뚜껑만 66도입니다. 만지면 큰일 납니다. 자, 1번. 뚜껑만 66도. 그냥 안 매운 라면. 근데 스포도 다 넣는 거예요? 넣어야지, 넣어야지. 순정이면 77도예요. 오! 어. 어. 오, 야, 이거, 오, 냄새가. 오! 오, 야.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오, 화생방. 오, 아우, 냄새. 냄새. 아우. 박인심하고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문 좀 열어놨다. 오! 해보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 그대로 먹어야지. 내, 내려가지 말고. 한번 왜 갖고 왔어요? 응? 한번 왜 갖고 왔어요? 아빠, 또 구워먹던데. 아, 아빠, 이러고 향해?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하다, 냄새가. 느낌이. 유엔아, 안전히 앉아서 불안하니까 엄마? 무서워? 아빠, 근데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 언니, 언니, 언니 움직였어. 어, 이 스트레스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측정 기계. 빰빰빰빰빰빰빰빰 스트레스 측정 기계.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야. 아, 이거를 이렇게 끼고 측정. 몇 살이야? 어. 두뇌 스트레스 매우 높음. 중도 낮대. 좌우 좌우운의 불균형. 자, 이제 첫 번째 먹어보세요. 이거. 시작하기. 자, 스리라차. 어, 입술이 얼얼하다. 조금 맵지? 안 매운데? 안 매워? 나 매웠는데. 나 이런 게 더 수박한 맛.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지? 드세요! 이거 진짜 무섭다, 좀. 오, 야, 이건 느낌이 벌써 냄새부터가. 이거 먹어야지. 이거 맛있어. 미쳤어, 이거 봐. 심지어 경고. 이거 먹어야지. 이거 맛있어. 그렇지. 어. 됐다.
뜨거워지? 적정, 지금 적정이 나왔어요. 적정. 두뇌 스트레스 적정이고. 매운 거를 원래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잊어버렸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랑 먹다 보니까 매운 걸 안 먹게 되는데 한번 매운 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 적당히 매운 거야. 그 짬뽕 말고. 적당히 매운 거. 짠! 안녕! 애정의 TV 친구들 애정이에요. 오늘은 아빠 몰래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유혜리. 저는 대레리. 저는 희엘이에요. 먼저 재료 준비 재료는 우유, 빈볼 큰 거 작은 거랑. 먼저 얼음을 넣고. 아까 넣었죠. 얼음을 넣고 소금. 얼음을 넣고 소금을 넣는. 섞어주세요. 크림 좀 넣어요. 아, 너무 많잖아. 됐어, 괜찮아. 일어나서 엉덩이 흔들어, 빨려라. 콩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냉장고. 왜 소금을 넣는 거죠? 왜냐하면 소금을 넣으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섞고. 엄청 많이. 아니, 너무 많이 넣지만 부드러워. 너무 맛없어. 자, 이제 좀 아이스크림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번에 우리 어떻게 했었지?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희열아, 너무 얼음이 녹았는데? 뭐라고? 얼음이 꽁꽁 얼은 얼음이어야 돼. 뭐라고, 엄마? 얼음이 꽁꽁 얼은 얼음이어야 된다고. 꽁꽁 얼었어? 비율이 있었어, 이게. 얼음을 넣어놔. 비율이 있었어. 어, 얼음이 물이 너무 많네. 손이 다쳐. 먹으면 안 돼, 그거 왜 먹어? 손이 다쳐. 얘들아, 너네 이거 얼음 다 엄마들 맡긴 거야. 가위 좀, 가위 좀. 섞고 있어, 이거 거품된 게. 가위 없어? 아, 그거. 이건 나 엄마 줘. 몇 대 몇이었죠? 이만큼 정도 넣었어. 그래, 넣어. 그냥 뭐? 너 섞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상관 없어. 어, 이제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졌어. 차가워. 엄청, 엄청. 됐어, 대배 여기다. 뭐 이제 됐죠? 어, 갑니다. 퇴장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영화 속에 말했어. 유야, 이거 잡고. 엄마, 아빠! 어?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자, 아이스크림 한번 담아볼까요? 네. 빨리 담아서 녹았다. 자, 단맛. 나도 단맛. 단맛은 맨 마지막에 감칠맛. 여기 한 번 더 먹게 해줄게. 단맛. 맛있지? 애들이 만든 거. 엄청 맛있어. 많이 줄까? 다 먹을 거야. 아빠 엄청 짜. 나 엄청 조금.
잠깐. 짬뽕 진짜 맛있어, 엄마. 그거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초코? 쳐가지고 끝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배들 이제 섞어봐요. 배들 섞어봐요. 아, 죄인은 신발 아이스크림을 들라. 조금만 먹어. 얘 무조건 많이 먹네. 앞에 뱉던 그거 맞아. 야야야. 앞에 뱉던 그거 맞아. 야야야 하지 마. 지저분하게 하지 마. 야 유연아. 자, 지금부터 햄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짜잔, 돼지고기. 엄마. 예, 인사 주세요. 아, 왜 나한테 맞춰? 짜잔, 소고기. 짜잔. 네, 색깔 다르나요? 당연하지. 오. 까만 고기, 핑크 고기. 여기 아직. 자, 그리고 우리의 하이라이트. 온갖 맛을 내기 위해서 향신료 7가지 향신료 7가지 이국적인 맛을 원하는 향신료를 하나씩 드세요. 엄마, 나 카레맛. 엄마, 이 정도만 넣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이제? 그 강황은 많이 넣어도 카레라 맛있어. 엄마, 왜 다리 계속 맵는데요? 다 썼어! 다 썼어? 아, 드실 분. 아, 저거 제형감독님. 근데 내 거 엄청 잘 먹어요. 봐봐. 냄새. 이것도 좋아하는 분들 엄청 좋아하잖아.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야, 그렇지? 강한 거 무서워. 왜요? 엄마 이제 됐어요. 나는 팬이 없기로 유명하거든? 팬. 아빠는 팬이 없기로 유명해. 아빠는 팬이 없대. 응, 팬이 없어. 팬 구합니다. 팬 구합니다. 이거 뜨거우니까 엄마 간다. 네, 볼게요. 잘 볼게요. 근데 이거 우리 익힐 수 있을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더 크게 해야지, 크게. 더. 이 냄새 좋아, 산초. 산초. 오, 향도 되게 좋다, 산초. 오히려 잡내 하나도 안 나네? 이야, 안 나네? 이야! 기름에 구우면 진짜 힘들어, 아프단 말이야. 손으로 할 수 있어, 아주 커. 네? 아니, 좀만 더 익히려고. 이게 육즙이 나오는 거보다 조금 덜 익은 거. 고수. 뭐야? 고수. 강강황 있어? 아빠, 이거 안 돼. 괜찮아. 바질. 바질. 고수, 바질. 고수. 계피야? 아, 얘네 둘이 모르겠어. 시나몬. 시나몬이랑 계피야 아니면 시나몬? 일단 아는 것만 맞춰. 아니고. 얘도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지. 뭐 있었지 우리? 페페로치노, 산초. 커밍, 페페로치노, 통후추, 강황, 산초.
앞에다 앞에다. 여기 앞에. 아 이거 페페로치노. 당신 알아? 그래도 되게 예민해. 예민해요. 우리 와이프는 이산화탄소 냄새가 맞는 사람이에요. 이산화탄소 냄새 나는 처음 들어봤어. 엄마 물 하나가 없잖아. 엄마 우리 처음. 네가. 그거 강화. 강화. 강강화는 여기다 예쁘네. 강강화 여기 따로. 엄마 내가. 여덟 개의 패티를 맛을 한번 통합시켜 보자. 더블 패티 버거라고 하잖아. 우리는 에잇 패티 버거. 엄마, 이게 좀 치워주세요. 우리 아빠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자, 지금부터 에잇 패티 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티는 고수 패티. 혓바닥이 생기지. 고수 패티. 아 엄마 느끼해. 야 생각보다 맛있어 마요네즈. 아 좋다. 칼로 발라주고. 근데 빵이 왜 카스테라 빵이? 그냥 해. 그래 그냥 해. 자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네 개. 자 그 다음에 크기 이게 크기가 약간 좀 이렇게 널찍한 걸로. 이거 뭐지? 페페로치노. 페페로치노. 자 거기 위에 야, 지금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오 여보 잠만 진짜 먹어야지.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너무 큰데 그래 이거 여덟 개 싸질까? 이번 세 번째는 바질. 바질 난 양상추 났어. 치즈. 야 이거 대왕 좀 그만 좀 만들자 이제. 아 오마 셰프 햄버거 만들죠. 동글동글 빵 반으로 잘라 지글지글 패티 구워 부어. 잠깐만 일단 한번 꼽아놔야 돼. 짜뿡 파오. Is you is a. 와 이거 꼭 사 먹어야 돼. 와 맛있겠다. 와 이거 꼭 사 먹어야 돼. You're acting lately. 와 맛있겠다. 지금부터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자. 한번 재봐. 아, 엄마 얘는 먹었다. 여기 밑에서부터. 어, 해봐. 올라봐. 몇 센치야? 오. 30. 30 한 2. 5cm. 아, 30, 이만큼. 2, 35 2, 이 정도야. 2. 여기 보면 35cm죠. 32, 33. 어. 아. 자, 이 햄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이거 먹어야지. 한 입을 먹어야지 맛있지. 이거 한 입을 어떻게 먹어요? 어. 물러 일단. 그 물러도 못 먹을 거. 안 되는데. 입이 멀어. 야, 입이. 야 햄버거 너무 구워. 오야. 먹방이다 이게 진짜 진정한 먹방. 아 뭐 지금 요즘에 먹방 무슨 뭐 하는 사람 푸드파이터도 많은데 이렇게 햄버거를 큰 거를 먹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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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 빵 포기. 아! 피 흘린다. 피 아니야. 어우, 이 햄버거 정말 신기한 게 어느 부분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아, 속이 아픈 것 같아, 지금. 야. 맛있어? 먹을 수 있어? 아. 먹어. 아, 치즈인데로 먹고, 치즈인데. 치즈인데 먹어. 아, 무거워. 아, 하필
대신 대장이야. 말 잘 들어, 빨리. 근데 말 쓰러, 진짜. 아, 그렇게 막 앉아서 막. 안 돼! 그렇게 좋아. 나 미쳤다! 어때? 처음에 회비로 치는 그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매운 거에 약간 좀, 배불렀어요. 엄청 배불렀어. 살이 계속 뛰고 있어. 지금 과거 완성하고 10kg 넘게 줬어요. 안 하면 아쉽고. 하면 힘들고. 과학은 맛보기다. 안 웃겨.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아, 야, 형님 왜 그래? 어? 남들이랑 있을 때, 어? 깨끗한 척, 고소한 척 하더니. 아! 이렇게 진짜. 너를 가로막고. 날 보고. Yeah. Okay. 아빠, 왜 거품은 하얀 색깔이야? 거품은 왜 하얀 색깔이냐고?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따라해주세요. 그만. 여기 한번 기대주세요. 여기 한번 기대주세요. 웃어 웃어 웃어. 살았어 진짜. 살았어 하늘 축복해. 오케이 자. 한 번 더 시키세요.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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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